고가 발악과 사료값 급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축산 농민들이 직접 한우고기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업체들도 오는 2014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주간 2교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중고교는 줄어든 반면 유치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밤사이 72.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를 전후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시내 일부 도로가 침수됐으며 우수관이 없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동구 화정동의 주택 담장이 10m가량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낙뢰로 전신주 변압기가 고장나 웅촌면 은현리 일대 10여 가구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도 흐린 가운데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고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값 하락과 사료값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 농민들이 직접 한우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본계 지역 상인들도 가격 할인을 시도하는 등 한우 소비 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한우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제1호 판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도축해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킬로그램당 6만 4천 원 하는 등심이 5만 원, 7만 원짜리 갈비는 6만 원에 거래돼 시중보다 20에서 30% 쌉니다. 산지 소값이 하락했는데도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대로 판매함에 따라 신선하고 저렴한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집편량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는 태화강 둔치에서, 오는 24일에는 서울 중심가에서 한우 1,000마리 직판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1호점이 성공을 거둘 경우 각 구군별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는 등 한우 직판장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본계 한우 불고기 특구 상인들도 한우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21헥타르의 드넓은 꽃단지에 가을꽃 향연 행사를 열고 한우 할인 행사도 갔습니다. 네, 본계 그 꽃축제는 볼거리와 실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번 축제 기간에는 최대 그 20%에서 35%의 할인 행사를 그 실시합니다. 수입소가 들어오고 사료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축산 농민과 상인들의 힘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도시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일수록 독일의 마이스터와 같은 기능이니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엇이든 만든다는 간판이 자랑스럽게 내걸렸습니다. 휘어지는 계단을 만드는 이 회사는 아버지 때부터 50년 동안 기술력이 전수되어 온 마이스터 사업장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장인의 기술력은 유럽 전체 철공업체의 절반이 이곳을 찾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마이스터 사업장은 독일에서 100만 개. 독일에서 마이스터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Also die Meister Ausbildung hat beispielsweise bei Daimler-Benz eine ganz große Tradition und man kann davon ausgehen, dass in der Leitungsebene mindestens in der mittleren Management sich auch Meister finden.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기능인들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에는 명작의 전당이 들어섰고 올해 말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둔 마이스터군은 사실상 100% 취업으로 기능인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지상주의와 기능 천시 분위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회사의 브랜드가 되고 기술자로서 나의 그 어떤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명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산공업지구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UBC 울산방송이 마련한 창사특집 명장의 부활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UBC 뉴스 조윤우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에 밤샘 근무는 없는 주간 2교대제 실시에 합의하면서 부품 협력업체들도 1년 뒤인 2014년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부품협력업체들의 모임인 금속사용자단체는 중앙교섭을 갖고 주간 2교대제를 2014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중에 울산과 경주 지역 부품협력업체 사업장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주간 2교대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파업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4차례 이상 파업을 벌였으며 전체 조합원 1,500여 명 가운데 7,800명이 파업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모레부터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6.63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8.24원이 올랐습니다. 또 자동차 경유 가격도 리터당 1825.3원으로 지난주보다 9.41원이 올라 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뉴스 매거진 울산에는 울산의 첫 한복 명장인 이영숙 씨가 출연해 3대에 이은 한복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또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협상 타결과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 송장습의 파워토크에는 울산 최초로 한복 명장에 선정된 이영숙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 명장은 3대에 이은 한복 사랑으로 명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예복 위주인 한복 대중화를 위해 후진 양성과 평상복 제작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복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복을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 옷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선 시민들의 한복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임금 협상을 분석합니다.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후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완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사실상 심야 근로가 폐지됨으로써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현대차 설립 45년 만에 시행을 앞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오는 11일 울산시의회의 후반기 첫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송병길 의원이 발의한 의로운 시민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 등 모두 5건이 발의됐습니다. 시의회는 후반기 들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R&D 기관 확충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남구 테크노단지 안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신청했지만 현재 26억 원만 방연돼 내년 착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테크노 산단 안에 추진 중인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도 내년도 예산으로 61억 원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36억 원만 발령돼 내년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울산 지역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중고교에서는 감소하고 유치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005년 27.4명과 23.2명에서 지난해에는 18.2명으로 줄었고 고등학교도 지난 2010년 16.8명에서 지난해 15.6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유치원은 2005년 19.2명에서 지난 2010년 16.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구도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큐빅 광장이 오늘 중구 성남동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41억 원을 들여 조성한 큐빅 광장은 공연장과 전시시설, 휴식 공간을 갖추고 청소년들과 젊은 층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2012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날 행사가 오늘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사단 활동 영상 상영과 봉사단 대표의 다짐, 인기 가수 션의 청춘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5개 대학에 7,172명으로 사회봉사팀 등 10개 팀으로 나눠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4만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기술연을 통해 전통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제3회 울주군수기국학기공대회가 오늘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울주군 지역복지관과 센터 수련장 7개, 그리고 대표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과 13일, 14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진짜? 새로 나왔어요? 오, 맵다. 땀난다, 땀나. 아, 미친다. 진짜 난.